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맛있는 소식만 전해드리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공통 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기대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무슨 예. 이상한 저 지렁이 오동통한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천천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지금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기사고요. 아 여러분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께서 좀 오해를 하시기 쉬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 공통조상이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원숭이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하고 원숭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소 이게 원숭이고 이게 소라고 해보세요. 이게 세모가 세모 잘 그려지나? 아이고 대충 보십시오 그냥 이게 원숭이 첫 번째가 인간 이게 두 개 원숭이 이게 소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려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인간이 있고 여기에 원숭이가 있으면 인간과 원숭이의 이렇게 공통 조상이 있고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여기 공통 조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 공통 조상이라는 공통 조상은 뭐 원숭이를 닮았을 수도 있고 인간적 측면과 뭐 그런 거에 있을 수 있지만 더 원시적인 생물이겠죠. 아무래도 원숭이에 조금 더 가깝긴 하겠지만 원숭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하고 원숭이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그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소는 별로 안 비슷하죠. 그렇죠? 소는요. 훨씬 위쪽에서 포유동물 조상 이렇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훨씬 위쪽에서. 여기에 공통조상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이 공통조상은 누구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까? 인간의 조상이기도 하고 원숭이의 조상이기도 하고 소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더 원시적으로 생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쭉 더 올라가고 하면 어류하고도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게 있고 뭐하고도 비슷하고 해서 나중에 세포까지 가면 쭉 위로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옛날에 공통 조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체는요 하나의 공통된 조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짜 하나의 엄청난 그 혁신적인 생각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조상이 5,500만 년 전에서 발굴했다고 하는데 자 한번 알아봅시다. 외우기 쉽네요. 5,500만 년 전. 그렇죠? 5억 년 전이면 엄청나게 옛날이죠. 인간을 포함해 모든 동물의 조상인 쌀알 크기의 작은 화석이 발굴돼서 함께 보고됐다. 이카리아, 와리우티아라는 혁명에 부여된 이 동물은 양 측면이 대칭을 이루고, 그쵸? 대칭이죠? 대칭, 이렇게, 그쵸? 이 중심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쵸? 이렇게 양쪽이, 좌우 양쪽에 대칭이 있고요, 그쵸? 앞뒤 끝에 구멍이 장과 연결되어 있는 최초의 좌우 대칭 동물이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들마다 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동물의 진화에서 좌우대칭은 목적을 갖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벌레나 곤충부터 공룡이나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거의 모든 동물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벌레들도 그렇고 그렇죠? 무슨 뭐 사슴벌레. 근데 가끔 비대칭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라든지 그런 거 보면 한쪽 발 집게발이 크고 한쪽 집게발 작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렇죠? 대부분 모두 대칭인 기본으로 삼고 있죠. 예. 그래서 에디아카라 생물군의 해면이나 조류 매트와 같은 초기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 이카리아보다 더 오래되긴 했지만 입이나 장과 같은 동물의 특징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물처럼 돼 있진 않죠. 그쵸?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세포들의 군집?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고생물학자, 스콧 에반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호주 남부 닐페나에서 발굴된 약 5억 5,500만 년 전, 에디아카라기 벌레 구멍 화석 인근에서 이카리아 화석을 찾아냈다. 자, 이게, 여기서 뭐가 나왔나 봐요. 그죠? 살알 크기 정도라고 하는데, 어딘가, 이런 건가? 모르겠네. 이건가? 어디야? 도래나무 이카리아 중앙 타원형? 이건가 보다, 이거. 그죠? 아, 이건가? 이거. 모르겠네.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 벌레 구멍 화석은 15년 전에 발견된 이후, 좌우 대칭 동물이 파놓은 것이라는데, 과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이를 판 동물은, 그러니까 동물의 흔적은 있었지만, 이를 판 동물은 발견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죠? 근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생물학자들은 모든 좌우대칭 동물의 최초 조상이 원시적인 감각기관을 가진 작고 단순한 동물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생물은 단순해지죠. 그렇죠? 단순해지겠죠. 하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를 통해서 이제 점점 환경에 적응하고, 점점 고도화되고, 점점 복잡해지고, 좋은 기능을 갖춘 것들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막그 생명체가 분화하면서 수많은 생물이 생기고, 그죠? 네. 그렇게 잘 적응한 동물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화석이 발견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데 연구팀은 벌레 구멍 인근에서 타원형 흔적을 발견한 뒤에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독특한 머리와 꼬리에다가 원통형 몸에 희미한 홈이 파진 근육 조직을 가진 벌레의 형체를 찾아냈다. 길이는 작네요. 그죠? 2에서 7mm, 폭에서 1에서 2.5mm로 벌레 구멍 화석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해왔다면서, 그러나 3D 스캔을 통해서 중대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카리아 벌레 구멍이 가장 낮은 층에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형태의 생물이 만들어내는 화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여러 지층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땅이에요, 땅.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밑으로 갈수록 시간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퇴적되는 시간으로 보자면 역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당연히 아래쪽이겠죠. 여기 아래쪽. 그쵸? 이 아래쪽에서, 중에서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원시적인 화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층에서 이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진화론은요, 과학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반증, 하나의 반례, 하나의 그러니까 반대 증거만 제시하면은 진화론은 무너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진화론의 주장은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순한 화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엽충만 나오는 이 화석층이 있다고 해보세요. 삼엽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인간의 화석처럼 복잡한 동물들의 화석이 만약에 발견된다. 그러면 진화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진화론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야, 아니야. 진화론은 틀려. 왜냐하면 봐봐. 여기 보면 삼엽충이 있는 데서 다른 복잡한 동물들도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린 거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딱한 개의 그 사례만 가져오면 진화론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은 굉장히 강력한 이론이에요. 예, 저는 굉장히 강력한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 위배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진화론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자,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른 화석과 비교하면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카리아는 해저 바닥에서 유기물을 찾아서 산소가 있는 얇은 모래층에서 굴을 뚫어서 기초적인 감각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야,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그쵸? 3D 레이저 스캔 이미지. 저 봐서 봐, 여기 뭐가 있는 건가? 요런 건가 보다, 요거. 저 요런 게 이카리아인가 보다. 야, 우리가 볼땐 그냥 구멍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쵸? 야, 대단하네. 이와 함께 벌레 구멍에 가로로 V형 홈이 남아 있어서 이카리아가 벌레처럼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펴는 연동 운동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지렁이처럼 움직였나 봅니다. 그죠? 또 구멍 내 침전물 이동이나 땅 속에 묻힌 유기물을 먹은 흔적 등은 이카리아가 입과 항문 장 등을 갖추고 있었다. 최초의 동물 비슷한 좌우대칭과
그다음에 장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죠? 관 모양의 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동물이었다 라는 걸 밝혀냈다는 이야기네요. 참. 그래서 진화생물학자들이 항상 예측해오던 것과 똑부러지게 맞아떨어지는 증거여서 자기네들도 감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참 재밌죠. 과학이란 참 재밌습니다. 이런 신기한 소식들이 매일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과학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요. 저도 좀 될 수 있으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과학 분야도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감사하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더 맛있는 지식, 더 재미있는 지식, 더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